안녕하세요. 낭만을 즐기는 유튜버 힐빙 낭만입니다. 네, 저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죠. 네, 이 개원예술대학 앞에 갈매공원이네요. 네, 한글 자체를. 갈미공원, 의왕시 갈미공원에서 이 작품을 찍는데요. 이 작품은 어울림이래요. 조각과 곽태일 작품인데, 본 작품은 한글 문자 자체의 정밀을 조각의 조형적 언어로 해석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형시켜 벤치 기능을 할수 있는 조각으로 디자인한 작품으로서 우리 글의 소중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입니다. 그것이 작품은 어울림이고 조각과 곽태일. 참. 오늘 갈미공원 이 조각, 한글 자체를 가지고 만든 의자, 벤치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작품을 나타냈는데, 저기는 애들 데리고 오른쪽 저 산이 모락산이죠. 모락산이고, 저 뒤쪽에 저기 이제 개원대학이에요. 저쪽이 개원대학 건물이죠. 저 보라색 그 꽃은 아까 보니까 꽃잔디라는 꽃이에요. 혹시 여기 갈미공원에 한글공원에 와 있는데요. 여기 갈미 한글공원인데, 갈미가 뜻이 길이 갈라지다라는 뜻이래요. 갈미공원은 의왕시에서 교통 요충지 있는데, 이희성 박사, 한글 학자가 여기서 출생을 하셨대요. 그래서 2006년에 문화의 거리로 이 경관 광장과 조각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조성이 되어 있고, 또 이희성 박사 생가는 여기 나타나 있죠. 의왕시 포일동 87-13 양지편 마을. 임영대군 사당은 세종대왕 넷째 왕자는 의왕시 내선동 산 154 이래 있는 것이 이 의왕시입니다. 이 지금 디자인이, 여기 지금 위에가 기역이에요. 기역 보이죠? 기역이. 그 다음에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비역, 시옷, 이음. 이렇게 해서 만든 이게 지금 안내판입니다. 갈미 한글공원. 나르는 조각 모습이 푸른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.